봄이 온 통영은 에메랄드빛 바다가 햇살에 비쳐 반짝반짝 빛난다.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 정상에 올라가면 크고 작은 섬들이 둥둥 떠있는 한려수도의 경치를 360도 파노라마로 즐길 수 있다. 한산도, 비진도, 연화도, 매물도에서부터 날씨 좋은 날은 대마도까지 멀리 보인다. 통영은 3도 수군 통제형을 뜻하는 말이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해군의 작전 총사령부였다. 통제형의 가장 큰 건물인 세병관은 은하수를 끌어다 무기와 갑옷을 신는다는 뜻으로 평화를 대비해 훈련을 한다는 뜻이다. 세병관 옆에는 전국 장인들이 각종 군수품과 나전칠기, 갓, 부채, 금속 장신구 등을 만들었던 12공방이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간 문화재가 살고 있는 통영에서 문화예술이 꽃피우게 된 토대가 되는 공방이다.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충렬사에는 동백꽃과 매화꽃이 한창이다. 충렬사 입구길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동백꽃은 원래 네 그루였는데 두 그루만 남았다고 한다. 붉은색 동백꽃이 뚝뚝 떨어져 있는 고즈넉한 사당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봄이 온 통영의 바다에는 꽃멍게 수확이 한창이다. 겨운에 자란 멍게가 바다 향기를 가득 머금은 채 물 위에서 올라온다. 줄마다 빼곡하게 달린 멍게가 그야말로 꽃처럼 붉다. 통영 3층 이해안 길에는 양식멍게 작업장에서 바다에서 끌어올린 멍게를 다듬는 손길이 분주하다. 통영항의 오래된 전통을 가진 서호시장에서도 봄의 미각을 알리는 꽃멍게가 단연 주인공이다. 식당마다 멍게 비빔밥과 도다리 쑥국을 내건 간판이 보인다. 고추장을 사용하지 않고 참기름과 참깨 김가루만 뿌려 밥에 비벼 먹는 멍게 비빔밥은 그야말로 싱그럽고 감미로운 봄바다의 향을 표현해낸다. 도다리 쑥국은 들녘에 파릇파릇 솟아나는 햇쑥을 캐서 도다리와 함께 끓인 맑은 국으로 향긋한 쑥향기와 함께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별미다. 통영은 수많은 문화예술인이 태어나거나 활동한 고장이기도 하다. 제독 작곡가 윤희상이 평생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워한 고향이다. 통영 윤희상 기념관에는 윤희상 선생이 독일에서 살던 집과 유품을 그대로 재현한 베를린 하우스가 있다. 화가 이중섭은 통영 나전칠기 전수관에서 실습생들에게 대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통영에 머무르는 동안 흰소, 황소와 같은 대표작을 그렸다. 현재는 다방이 돼 있는데 통영시에서 매입해 기념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형립 미술관은 통영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항구를 독특한 색채 감각으로 그렸던 화가 전형립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미술관 옆에는 봄날의 책방이라는 예쁜 서점이 있다. 책방 외벽에는 통영과 관련된 작가인 박경리, 윤희상, 김춘수, 유치환, 백석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통영항을 내려다보는 산동네인 동피랑에는 벽화마을이 있다. 2년에 한 번씩 새롭게 그려지는 벽화는 사진찍기 명소다. 쪽빛 바다가 예쁜 통영의 항구 풍경과 함께 벽화를 촬영하는 것이 포인트다.